짠. 아, 아니요. 네, 김아연 님이 주신 질문입니다. 3개월 된 스피츠 남매를 키우고 있는 보호자입니다. 강아지들에게 강아지 울음소리를 흉내내 보았는데요. 저를 쳐다보며 짖더라고요. 혹시 제가 강아지 울음소리를 흉내낸다고 해서 제가 강아지인 줄 아는 걸까요? 이 강아지라고 안다라기보다 저 사람이 왜 개소리를 내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. 개들은요, 개와 사람을 구분을 해요. 아주 오랫동안 사람하고 살면서 또 의도치 않게 선택적으로 개량이 되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요. 기본적으로 사람은 사람 소리를 낼 때 반려견이 편안해해요. 아마 보호자님이 울음소리라고 하면은 뭐 아우 아우 이런 하울링이겠죠? 그래서 그 소리를 냈다면 아예 엄청난 보호자가 불안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놀라서 짖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는 있습니다. 저 다리가 좀 다치셔서 목발을 짚고 걸을 때, 아니면은 휠체어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휠체어를 볼 때, 또 우비 같은 거를 딱 입거나, 아니면은 사람인데 탈을 쓰거나, 7세 미만의 이제 미취학 아동 있죠. 약간은 좀 뛰는 걸 좋아하고 소리도 좀 파이톤의 소리도 내고 또 동작도 막 이렇게 부산한 아이들을 보면 사람이야? 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. 또 한 살, 두 살 정도 되는 아이들은 걷다가 넘어지고 뭐 그렇잖아요. 기어도 다니고. 그런 친구들을 자칫 잘못 생각해서 토끼나 아니면 작은 사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는 있어요. 그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, 그죠? 그러면은 구별을 못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우리 보호자님이 울음소리를 낸다고 개가 되지는 않습니다. 예, 재밌는 질문인 것 같고요.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. 이제 울지 마세요.